자, 여러분 들리세요? 자, 오늘도 자 공개 방송. 자, 또 해볼게요. 자, 이제 생소 종목부터 또 한번 보시면, 자, 생쇼는 보세요. 자, 생쇼는 오늘자를 한번 보세요. 자, 멜빌제 TV. 여러분 빨리 가입 한번 해가지고 한번 돈좀 벌어보세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자, 보세요. 생쇼 2월 목표가 달성 누적 수익률 현황.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138.6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있죠. 예. 자, 여기 138.6이고, FSN이 오늘 내려갔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29. 1을 찍었고, 2차 목표가 요거는 이제 달성이 됐죠, 그죠? 달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자, 오픈엣지입니다. 오픈엣지 이거 상 들어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1월 4일날 매수한 종목인데.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오픈엣지는. 150까지 갔습니다. 150. 그죠? 자, 그 다음에 1월 4일날,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예, 요거는 이제 오늘 좀못 갔는데 24.4까지 올라가고 오늘 내려갔죠. 어쨌든 요것도 먹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올라간 유로메카면 유로메카도 70. 오늘 이거는 이제 SBB는 오늘 넘겼는데 유로메카는 못 넘겼죠. 자, 그다음에 자, 오늘 생쇼 종목 보세요. 피코그램입니다. 피코그램. 에피위성은 홀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에피위성도 있고, 자, 오늘 생소 종목은 이 피코그램이란 아주 약간 뜬금없는 종목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오늘 이제 7,680원에 제가 생소에서 들어갔죠. 자, 7,680원. 자, 분봉을 보면 7점 상한가 들어갔어요. 7,680은 0입니다. 그죠? 자, 방송할 때 저음에 올라가지고, 여기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예, 방송을 했다는 거죠. 여기.
여기서 했으면 참더 좋았겠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방송에서는 한 20%대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상한가 갔지만, 뭐 8.6%밖에 못 먹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뭐 달성이 됐죠. 한 5%. 자,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난달에도 생쇼 같은 경우는 1등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도, 자, 1등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난달에도 마찬가지고. 지난달에는 200, 28%까지 올라가서 먹었고. 아, 예, 미셸님 가입하셨어요. 예, 미셸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예, 901님도 가입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돌파 매매를 잘 들어보세요. 종목 한 개, 두개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자, 농학민의 돌파 매매가, 그죠? 요걸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지, 그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어떻게 해서. 네, 오라벨님하고 빅드박님도 오늘 가입하셨죠? 예, 천천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잡는지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만 여러분들 같이 듣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갈 거냐? 그거는 뭐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일 장이 딱 열리잖아요. 그죠? 내일 장이 딱 열리고 이제 한 10시까지 쭉 보면은 이제 아 오늘도 뭘 이거를 들어가면 먹겠구나.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나오고, 응? 편안하게 저하고 같이 매매해 보세요. 자, 돌파 매매는 이 돌파 매매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설명하는 거는 이제 좀뭐 입이 아프고 솔직히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만 해도 됩니다. 자, 돌파 매매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매매한단 말이에요. 신규 핵심 테마, 핵심 세트에 주도주를 잡아낸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생쇼에서 들어간 이 피코그램은 이게 뭔 종목인데, 노강민이가 오늘. 추천했을까요? 완전 뜬금없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뜬금없죠? 뜬금없는데 나는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내용인지는 각자 공부해 보시고, 내가 딱 지금은 딱 먹어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느낌, 감각이요, 감각. 자, 오늘 이제 리딩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한 10시, 11시에 뭐라 그랬냐면, 그 로봇하고 저기 뭐야, 코난은 오늘 오후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오전에는 그냥 안 갔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오늘은 피코그램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을 딱 했어요, 내가. 리딩 할 때.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어? 이봐, 상 들어가잖아, 이봐.
우리 회원님들은 알아요. 네, 그랬다고. 그죠? 자, 요, 이제 요. 요 박스, 요 박스, 요 박스. 그죠? 요 네모난 박스. 요 네모난 박스를 딱 돌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요런 거 내가 잘 잡는다니까. 딱 돌파를 하는 거예요, 얘를. 요 네모나 박스 있잖아요, 여기. 다시 꺼보면 이제 길게 볼까? 이렇게 돼 있죠. 계속 행보하는 겁니다. 계속 행보하다가 이제 요 여기죠, 여기. 요 네모 박스. 여기 네모 왔다 갔다 한. 자,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죠? 그죠? 뭐 저도 뭐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썼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죠? 그래가지고 생수에 탁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이런 거를 저는 있잖아요. 잘 잡아냅니다, 이렇게. 요 네모난 박스권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차트로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딴 것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을 매일매일 먹고 나오고만 반복하면은 네, 이 세상에 겁날 게 없겠죠. 그죠? 그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이 종목은 안 보였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은 요거 아닙니까? 요거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4.76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안 본다는 거예요. 요 차트는 안 보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요거는 본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요거 돌파를 할 때.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상 들어갔죠. 내일 또 내가 잡아냅니다. 뭐가 올라갈지 예측할 필요도 없고, 응? 뭐 AI가 뭐좀 가겠죠. 뭐 예측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보고 탁 들어가 가지고 딱 먹고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 못해요. 뭐할수 있으면 하겠지만 요건 약간 감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감각이. 자, 그래서 이런 수많은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신규핵심 테마에 주죠. 이게 원전주입니다. 원전주. 정수기 필터 만든 회사거든요. 원래 이게 정수기 필터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아니 좋은이 아니고, 저기 뭐야, A급 뭐 테마는 아니에요. A급 테마도 아니고 약간 개별로 쳐버린 것 같은데. 오늘 원전도 안 가는데 지 혼자 갔잖아요. 약간 운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얘기고. 자, 2월 달, 1월 달 수익 잠깐 보세요. 자, 2월 1일 수익이 지금 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신규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잡는다. 자, 다시 한번 수익 난 종목을 이야기해 볼게요. 1월 달부터 한번 보세요. 제이션 시스템. 이건 또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때는 이제 드론이 올라갈 때 제가 했죠. 코콤, 이거 드론입니다. 자, 드론이 올라갈 때는 드론을 하고, AI가 올라갈 때는 AI만 하면 되고요.
제약바위가 올라갈 때는 제약바위만 하면 된다. 그게 돌파맨입니다. 그러니까 별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맥스트죠. 1월 4일 날. 요거는 메타버스 종목들. 자, 오픈했지. 자, 유로메카. 이거 이제 1월 달에 추천한 종목입니다. 예, 전부 다. 예. 자, 매일매일마다 이 보세요. 날짜도 뭐 거의 다 먹고 나오죠. 1월 11일, 1월 13일, 예, 1월 16일. 자, 저스템이라는 종목도 먹고 나왔고. MP. 딥노이즈는 41.9%. KTCS는 이번에 KT. 케이티에이아이 이거는 이제 92%까지 갔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요거는 이제 엔터 종목이고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핵심 섹터를 잡는데 썰옵션, 케이옵션, 써니전자 뭐별 섹터를 다 했어요. 일단은 다날, FSN, 벅스까지 했네. 벅스, 이지케어텍 이건 원격 의료고 이만 끝이 없는 거예요. 로보티즈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MDS 테크 4x4 2월 달에 42 스코넥 뭐 케어랩스 세코닉스 캔코아 레저셀 이소아 SM라이프 머니터리 KEC KT알파 아 2월 달에 내가 몇 개를 먹는 거야? 숨도실, 예. 시간도 없이 계속 먹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종목을 한번 보면, 자, 어떻게 종목을 잡느냐? 꿈비에 예. 쓸데없는 종목은 이야기 안 하고 꿈비는 따상상 따상상 가가지고 떨어졌네 그죠? 다올인베스트 이거는 이제 우리 금융지주 인수기대감 예, 올랐고 OSB가 내 개밥 종목이라 그랬죠? 개 사료 종목이에요. 사냥식품. 중국의 불닭 볶음면이 아 중국이래 일본에 완전 대히트 쳤다 그래가지고 땡겼죠. SMCNC 요거는 우리 SM 나이프 디자인은 먹었는데 SMCNC는 못했고 K카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내일감 한번 해보라 그랬죠. 자, 요거는 소송 걸려가지고 승소 해가지고 올라간 종목인데, 그죠? 그 다음에 오리콤. 오리콤이 이거 한동훈 건데, 오늘 한동훈 게좀 올랐어요. 오리콤, 금비, 노을, 이런 게 한동훈 거예요. 오파스넷. 오늘 한동훈이 거는 왜 올랐는지 모르겠네. 대창단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게 올랐어요. 덴티움 요즘 이런 거막 가고 있습니다. 덴티움이라는 거죠. 자, T3 이는 게임 신규 게임주인데 요즘 게임주는 뭐잘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네, 안 보는 거고. 금양 이거는 니툼입니다. 자,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다 놀았죠. 그래서 리튬은 별로고. 아프타머 사이언스. 이건 제약인데, 요즘 뭐 제약은 제가 잘안 해요. 남아토건. 요거는 이재명.
이재용 이번 주에 있잖아요. 구속영장 신청해요. 그래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을 하니 부결을 하니 지금 그러고 있고 국회는. 그다음에 건설주도 되죠, 그죠? 이 구속영장 내면 한번 땡겼다가 뺄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완전 차트가 잘안 빠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유니온 커뮤니티, 위메이드맥스. 자, 이런 것들은 개별이에요, 개별. PM풍년이, PM풍년은 김동연이니까요, 김동연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아토군 PM풍년, 뭐. 이게 노을, 이거 한동훈이 거죠. 약간 오늘 한동훈이 거도 올랐고 정치 테마 아주 PM 풍년도 올랐고 브랜드 안철수는 떨어져 버렸죠. 안철수는 떨어졌고 브랜드는 김기현이도 떨어져 버렸네. 자, 그다음에 바른손 ENA. 바른손 옛날에 그 기생충. 아카데미 상 받을 때 완전 급등하고 재미없는 종목이고 포바이프 이 포바이프는 아까 이야기되지 생쇼에서 제가 들어갔죠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2월 1일 날 매수 2월 1일이면 여기입니다 아, 2월 1일 날도 있잖아요. 이게 상 들어갔어요. 아, 내가, 이 생쇼 내가 또 추천하면 상 들어간다? 이것도 상 들어갔는데. 이게 2월 1일 아닙니까, 이게? 요 날이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상 까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올라가가지고 42%. 오늘 피코그램도 한 20%에 들어가가지고 상 먹고. 여러분, 20%에 들어가가지고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몇 프로인 것 같습니까? 종목이. 20% 올라갔다고 뭐다상 가면은 뭐, 주식이 엄청 쉽겠죠? 20% 올라간 거다 매수하면 되는데. 근데, 뭐, 한 90? 9%는 안 가죠? 20% 갔다고 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들어가요. 저는 들어갑니다. 뭐,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섹터가 맞으면 당연히 상을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 원리가 나오냐면, 바닥에서 이제 첫날 이제 거래를 붙여서 올라가는 섹터가 있으면, 그게 이제 A급 섹터라면은 1등은 거의 반드시 상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1등. 2등은 잘안 들어가요. 2, 3등, 3, 4등은 할 필요가 없고, 약간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고, 좀 눌렀을 때 들어가는 거죠. 1등은 공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상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판단이 잘 못해요.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어떤 종목이 2등 준지, 3등 준지, 4등 준지, 갔다가 뭐, 20% 갔다가 뭐, 보합까지 떨어지진 않을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아셨죠? 이거는 왜 들어갔냐면 생쇼에 이거는 이제 아마 메타버스로 들어간 것 같아요. 기억도 잘안 납니다. 예. 포바이포는 이거는 옛날에 메타버스 종목이죠. 자이언트 스텝, MP, 맥스트 그죠? 어쩌고저쩌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그 다음에 MP MP입니다, 이게. 자, 메타버스는 약간 또 애매합니다. 가는 놈은 가고, 안 가는 놈은 안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픈엣지입니다. 이 오픈엣지, 자, 오픈엣지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어떤 섹터가 이제 가면, 그죠? 딴 거, 그러니까, 뭐가 가면 뭐가 가고, 뭐가 가면 뭐가 간다가 머릿속에 있죠? 이 돌파매매, 자, 돌파매매 뭐라 그랬어요? 이 돌파매매는 일종의 섹터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목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그죠? 아셨죠? 선정 과정 내가 이걸 다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도사됩니다. 공개 방송에서 내 설명 잘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섹터 매매는 자 A가 가면 그 주식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종목이 잘 보입니다. 저처럼 자 A가 가면 B가 간다. 이 매매 자 매일매일 아니 매 시기마다 똑같은 섹터라도 A가 가면 이렇게 B, C, D, B가 간다. 매 시기마다 똑같은 섹터라도 시기가 다르면 A, B, C, D가 A, B, C, D, D가 다르다. 아, 약간 어렵나?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픈엣지가 가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여러분 직접 공부해 보시고 가면 가온칩스가 갑니다. 가온칩스가 가면 넥스트 칩이 가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런 각 섹터마다 있죠. 이런 상관 종목들의 상관관계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차트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섹터가 맞으면 그냥 다 뚫어버립니다. 오픈엣지 가면 가온칩스 가고 가온칩스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세 개가 계속 가면 코아시아가 뒷북 쳐서 올라갑니다. 네, 이런 거다 알아요. 각 섹터마다 어떻게 세력들이 배팅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뭔 회사인지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 뭐, 알 필요는 있는데. 그죠? 그리고 AD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갔다고. 반도체 설계 섹터.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참 희한하게 매매하죠.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생쇼 1등을 맨날 합니다, 내가. 차트 한번내 설명 안 하고. 응? 아, 차트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뭐 맞.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매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을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가면 하이닉스가 올라가겠죠. 하이닉스가 가면
셀트리온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뻔한 거예요. 뭐가? 뭐가 가면 뭐가 가고, 뭐가 가면 뭐가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것만 탁탁탁탁. 경험만 쌓으면 주식은 먹습니다. 그, 이거 일종의 경험이 필요해요. 오픈엣지가 가면 가온칩스가 간다고. 가온칩스가 가면 넥스트칩이 간다. 이때까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이세 종목이 올라가면 코아시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짓는다고요. 근데 요렇게 가는 게 만약에 이제 2023년은 요렇게 갔죠. 근데 2024년은 요렇게 안 가요. 요렇게 안갈 겁니다. 만약에 이제 반도체 설계 섹터가 가면. 무슨 소리냐? 1등을 1등주를 바꾸면서 배팅한다고. 무슨 소리냐? 시세가 터진 1등주는 한 1, 2년 놀아요. 이게 주식이 올라가는 원리가 있다니까? 그거를 이해하면 종목이 다 보인다, 이거. 다 보인다고. 아셨죠? 반도체 설계 테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마들이 다 그렇게 서열이 딱딱딱 정해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세력이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서열대로 배팅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배팅하면 2,000개 종목이 서열이 쭉 나온다고. 얘가 1등이고. 각 섹터마다 화장품의 1등은 누구고? 그럼 1등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2등은 후발은 그죠? 리오프닝,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서열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초반에 나온다고. 초반에 한번 태어나면은 성골, 진골로 태어나면 계속 진골 아닙니까? 평민으로 태어나면 계속 평민이에요, 종목이. 노예로 태어나면 계속 노예잖아요. 종목으로 따지면. 노예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후발로 땡긴다, 그 얘기예요. 1등주가 투자주의, 투자 경구가 걸리고 나서야 1등주가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이 걸리면 이제 후발주가 쓱 오른다고. 그게 이제 노예 아닙니까? 그러면 후발 종목은 어디까지 가느냐? 1등주가 올라만큼 가느냐? 그래, 안 가죠. 그런 1등과 후발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돌파매매는 뭐예요? 돌파매매는 결론이 뭡니까? 섹터의 상승과 하락의 원리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이 돌파매매가. 제약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018년도 옛날에도 제약주 올라갈 때 누가 맨 먼저 갔어요? 2018년도는. 그때 한미약품이 갔고, 2020년도는 그때 셀트리온이 갔잖아요. 그리고 다 따라갔죠. 응? 제약주가 가는데 에스텍 파마가 1등주가 되는 거 봤습니까? 뭐 파미셀이 1등주가 되는 거 봤어요? 그런 거는 못 봤잖아요. 깃발을 먼저 드는 놈이 누구예요? 섹터가 상승을 할때 깃발을 먼저 드는 놈이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못 잡아낸다니까? 그러니까 잘안 되지.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기법만 가지고 있으면 주식은 어렵지 않다. 아셨죠? 자, 오픈엣지 상한가 갔죠? 가온칩스, 예, 넥스트 AD, 넥스트 칩, 코아시아,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또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뭐, 저기, 유가 관련 종목이 올랐어요. 한국 석유. 예, 뭐, 별론데. 흥구 석유. 예, 중앙. 아침에 갔다가 중앙에너비스 갔다 두드려 맞았죠.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건 핵심 테마가 아니죠. C급이죠. 뭐라고? 매매는 A급 섹터로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쓸데없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종목 좀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B급, C급은 단기로만 해도 됩니다. 그죠? 아셨죠? 그리고 A급 섹터는 예를 들어 요즘 잘 나가는 뭐 AI 정도겠죠. AI 로봇. 에이급 섹터는 기다리면 언제든지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걸 포착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피코그램처럼. 이거는 뭐 단타, 이거는 약간 뭐 그건데 이걸 포착했잖아요. 내 만약에 원전이 날아갔다? 예를 들어 한신기계,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서정기전,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게 만약에 아침부터 뭐 급등했다, 그죠? 그럼 1등은 누가 되는 거예요? 1등은 이 피코그램이 되는 거예요. 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피코그램은 아무도 못 잡아요. 못 잡지, 당연히. 오늘 상가 가고 내일 20% 갔는데, 20% 가면. 못 잡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잡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1등주를 못 잡아요. 그게 개인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숙명. 다 올라가야 이제 좀 잡아요. 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뒷북 쳐가지고 잡는 거지. 바닥에서는 잘못 잡는다니까? 내일 이제 이게 원전,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갔는지, 그게 약간 불분명하긴 합니다. 이게 원전 때문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거래를 많이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알 수가 없어도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A급 섹터는 기다리면 언제든지 밑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리고 나오면 그걸 포착하고 된단 말이야. 그죠? 1등주와 후발주의 관계. 이것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테마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차트는. 전문가님 차트 안 봐요? 차트는, 섹터는, 차트는 누가 뚫는 줄 알아요? 차트는 섹터가 뚫는 겁니다.
섹터가 결정이 되면 섹터는 차트를 뚫어버립니다. 역별 차트도 뚫고 정별도 뚫고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피코그램 이런 거 자꾸 모호한 거를 다 잡아. 이런 식으로 주식을 보면은 도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도사? 테마도사, 섹터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주식,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했죠. 이런 식으로 딱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쉬워진다고. 자, 어떤 테마가 올라오죠. 그러면 거기서 1등이 뭔지 딱 결정되죠. 2등이 뭔지 결정되고, 3등이 결정되죠. 그러면 걔네들이 언제까지 가느냐. 한 달에서 한달 반이 간다고. 1등은. 100에서 200이 간다고. 그래, 그 정도 가면 투자주의, 투자 경고가 걸리면서 후발을 땡기죠. 후발은 3주, 4주차에 땡깁니다. 그리고 1등은 한달반 지나면 내려옵니다. 그럼 후발은 3주, 4주차에 땡기니까 단타죠. 그리고 그 생을 다하는 거예요. 테마는. 수명을. 근데 이번 타이밍에는 AI는 약간 특이한, 오늘 쌍봉 쳐가지고 특이하게, 이때까지 그런 테마가 거의 없었는데, 옛날에 대북주처럼 그렇게 땡기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자, 종목을 보시면, 벌써 6시네. 솔트웨어. 자, 이건 아마존 웹 서비스로 갔습니다. 너무 중구난방 두더지 잡기 종목을 땡기죠. 아마존 웹 서비스 종목이 솔트웨어, 쌍용정보통신, C랩인데, 다 종목들이 시총이 작아요. 그래서 뭐 A급은 아니고, 뭐 단타 칠 사람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코난. 셀바스, 아, 참, 소프트센, 이거 전부 AI입니다. 솔트룩스, 코맥스, 이거는 삼성 AI고요. 마인드랩, 이스트소프트, 너무 많아요, 너무. 줌인터넷, 바이브컴퍼니, 이게 이제 옛날 테마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옛날 같이 해석을 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가열이 되는 거예요. KTIS도 올라갔네. 아, 브레인즈 컴퍼니. 이게 전부 AI거든요. 이런 섹터는, 이런 식으로 섹터가 도는 게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게, 옛날에 뭐 대북주, 제약주, 뭐이 정도였고, 이렇게 주구장창 후발주가 지금 한 80개 나왔나? 100개 나왔나? 후발주가 100개 나오는 테마는 없습니다. 대북주가 한 200개 나온 적은 있어. 옛날에 대북주 그 뭐야 개성공단 테마, 뭐 비료 테마, 뭐 철도 테마, 아난티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그죠? 이래가고 저래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뭐또뭐 DMZ 테마에다가 뭐 또. 핵 테마 뭐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막 엄청난 후발주를 갖다 뿌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테마의 어떤 결론은 이제 다 나왔잖아요, 그죠? 대북하고 AI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자 어쨌든 KTCS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가열권인데 뭐 하도 이것밖에 가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SBB 이것도 신고가 내고 뺐고 유로메카 미래컴퍼니 뭐 로보스타 뭐다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잘안 합니다. 지금은 피코그램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AI가 이제 빼야 됩니다. 그죠? 다른 애들이 가려면은 이 AI 섹터를 빼야 돼요. 얘를 빼면은 이제 다른 섹터들이 이 자금이 오늘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무려 9조 원입니다. 9조 원. 그죠?
이런 뭐뺄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만약에 뺀다면 이 9조 원이거든. 옛날에는 4조 5조 원밖에 안 됐잖아요. 거래대금이. 그냥 배로 늘었거든요. 그럼 이 9조 원의 자금이 AI 말고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AI는 뭐 하긴 하는데. 아셨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피코그램 이런 게 보세요. 이런 게 약간 옮겼다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거래량이 붙는 적이 없어요. 이게. 이봐, 이게 거래량이죠. 얼마 붙었어요? 4,533%. 2,200만 주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붙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9조 원이나 되니까 시장 자체가 뭐 하나 딱 찍으면 딱 가버리는 아주 멋진 시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옛날에 뭐 거래대금 5조 원으로는 이렇게 안 갔다고. 그러니까 요즘 약간 이제 무대뽀 매매하는 사람들은 먹어요. 오히려 거꾸로. 막 급등하는 거막 따라 들어가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약간 먹어. 왜냐면은 그냥 돈으로 그냥 질러버리고 있거든, 지금. 종목을. 옛날하고 다르게. 20%에 들어가도 막 먹여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피코그램이 이제 원전이었다면은, 한전 KPS, BHA, 이거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별로 아니에요. 레이저셀, 이거 반도체인데, 이거는 우리 방에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북입니다. 대북은 일신석재. 자, 이걸 쭉쭉 보는 거예요, 신원. 오늘 올라간 대북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대북주는 뭐 오랜만에 올랐죠. 거기 뭐야. 윤석열 대통령 방북 승인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신석재죠. 신원이죠. 뭐. 철강, 강간, 하이스틸, 세아특수강, 제이스티나, 화성밸브, 효성OMB, 이런 게 올랐거든요. 휴스틸. 그러니까 이건 A급이 아닌 거예요. 오늘 현재로는 그래요. A급이 되려면 간단하죠. 일신석재가 상을 들어갔어야 됩니다. 얘가 오늘 상을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AI 자금을 빼내야 되는데 못 뺐거든요. 570억. 애매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 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A급. 매매는 A급 섹터로만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일 있죠? 오늘 대북주가 첫날 붙였잖아요. 그 내일 만약에, 신원. 또 뭐야? 대북주. 대북주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북, 신원, 뭐. 하여튼 뭐 있잖아, 그죠? 만약에 내일 아침부터 대북주가 10개가 동시에 올랐다, 아침에. 그럼 그건 A급이 될 수가 있다고. 내일 대북주가 안 올랐다? 그럼 얘는 이제 B급, C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B급, C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 A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식이. 이걸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조선주. 자, 저 HSD엔진. 대우조선이야. 이 오늘 조선주 많이 올랐다. 승강밴드, 하이록, HD현대, 동성화연대, 한국카본, 태강, 이런 게다 조선 기자재 쪽이에요. 자, 여기서 얘가 과연 A급이냐? A급이란 거 뭐예요? A급이란 거 뭐예요? A급이란 게. A급 섹터는?
이거죠, 이거. A급 세트라는 거는 1등주, 1등주. 1등주를 한달 홀딩하면 100% 갈수 있느냐? 코난 그거는 지금 몇 프로 갔어요? 100이 아니고 300이 갔죠? 셀바스도 막200간것 같고. 그 AI는 엄청나게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으로 100이 갈 수 있느냐? 그 판단이에요. A급은 1등주는 당연히 100이 넘어가요. 2등주, 3등주는 한 50? 한 달 정도. 결국은 주식은 뭐예요? 이거를 잡는 거예요. 이거를 잡는 거라고. 종목을 잡는 게 아니고, 과연 얘가 A급이 되느냐, 마느냐, 그 판단이 누가 제일 정확하냐, 그거예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판단은 바로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 판단이죠.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종목은 쉬워요. 종목은 쉬운 게 아니라 뻔하죠, 뻔해. 종목 잡는 건 뻔하지. 섹터만 결정이 되면 종목이야, 뭐. 한 10개를 내가 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결국 우리가 A급 섹터가 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놓고 그 조건에 부합되면 배팅하고 이게 1등주다? 1등을 잡아야 돼, 일단은. 대장을 잡아야 되는 거, 일단은. 초반에. 상승 초입에. 그거를 때려잡고 한 달을 기다리면 100이 나온다니까? 성강밴드. 그, 여기 조선의 1등은 누구예요, 지금? 만약에 A급이면. 조선의 1등은 대우조선해양이죠. 근데 얘가 지금 왜 올라가는 거예요? 오, 되게 잘 오르네. 그죠? 그 다음에 뭐, 태강 성강밴드 엔진.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 그 다음에 전기차, 나노 신소재. 지금 얘가 1등으로 치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1등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거 나노 신소재가 1등이 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로봇주가 레인보우가 1등이 된 것처럼. 그 1등을 매번 올라갈 때마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나노 신소재 돌파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천억으로 돌파가 돼가지고 지 혼자 시야를 막,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있죠. 옛날이 아니고 작년에, 작년, 재작년 하락장하고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 종목들이 땡기는. 응? 종목들을 고점에서 들이대는 그 힘, 거래.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돌파 못했어요, 이렇게. 응? 시장이 뭐 가지도 않는데 돌파도 안 됐겠죠. 근데 이제 이 돌파를 시킬 때이 말부터요. 요즘 시장은 오늘 9조 4천억 시장에 붙었잖아요. 말부터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더 가요. 그 옛날하고 종목이 이 올라가는 힘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약간 들이대는 기분으로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막20% 가자. 20% 가고 돌파하잖아요. 작년 그것도 옛날이 아니고 작년인데 20%가 돌파하면은 그 다음날 3% 내리고, 그 다음날 3% 내리고, 또3% 내려가지고, 본전까지 내려왔다가 또한5% 오르고, 뭐, 그러는데, 요즘 한번 땡기면 또 땡기고, 땡땡이 이러고 있거든. 시간의 아셨죠? 단일과 매매 네, 그렇게 이야기 종료되었습니다. 드리겠고. 이번에 보세요. 벌써 1시간 지났네. 자, 이번에 제가 생쇼 종목도 한 종목 이야기한 거 보세요. 이렇게 간다니까, 요즘. 그러니까, 완전 노강민장이죠. 지금 장이. 지금 노강민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요거 보세요.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제가 매수한 종목 뭐 있어요? 어디 갔지? 이봐. KC라는 종목을 내가 생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월 9일이에요. 2월 9일이면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이거 목요일. 목, 금, 월. 이게 지금, 이게 하루 만에 먹은 사람입니다, 이거. 자, KEC 한번 보세요. 이게
피코그램하고 거의 비슷한 차트였습니다. 자, 보세요. KC를 보세요. 요거 언제, 2월 9일 날 들어갔죠. 생시원은 보세요. 2월 9일이 언제입니까? 요날 아닙니까? 요날. 들어가는 간 보세요. 예술적으로다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가 들이대라 그랬죠. 시장이 다르다. 응? 2021년, 2022년 주구장창 빠졌을 때그 거래 체력이 아니고, 자, KC라는 종목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안 가죠? 안 가면 안 합니다. 안 가는데 뭐하러 그 합니까? 응? 간다고? 갈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고. 난 그런 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아셨죠? 여기서 보세요. 이제 어디서 들어가는지 보세요. 예. 생쇼에서 들어간 거 여기 있잖아요. KC를 2월 9일입니다. 여기 며칠이에요? 여기 2월 2일이죠. 요거 2월 3일. 요거 2월 4일. 하다 지저분하게. 2월 6일이네. 요거 2월 7일이고. 응? 요게 2월 8일이에요. 그 2월 8일까지 피코그램처럼 솔직히 KC는 신경도 안쓴 종목인데. 이 차트는 신경도 안쓸 필요도 없어요. 갈지 안 갈지 내가 몰라요. 근데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가 2월 8일이고 드디어 2월 9일입니다. 자, 2월 9일 날왜 들어가느냐? 생쇼, 생쇼. 자, 보세요. 오늘 피코그램 잡은 게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걸 우연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KC도 잡아내는 거 보세요. 자, 아침에 거래를 붙이고 이렇게 오르더라고. 올랐잖아요. 역별 21선을 돌파했죠. 붙였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했죠. 먹었죠,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 또 갔죠. 15% 또간 거예요, 그 다음날. 합이. 하루 만에 20일이에요. 이런 매매를 할줄 아는 사람이 가지도 않는 종목을 홀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뭐, 중기 종목이야, 홀딩하지. 자, 그래서. 이런 류의 패턴이 있잖아요. 딱 10시, 10시 반, 9시 반에 딱 나와요.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딱 잡고 기다리면 먹어요. 옛날하고 다르다고, 종목들이. 올려치는 그 강도가. 옛날에는 10% 갔다가 뭐 보합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래 대금도 없고. 요즘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9조 10조 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AI가 빠졌다. 그러면 그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 건지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9조 10조가. 응? AI가 만약에 빠지면 그 10조 원의 엄청난 그 거래 대금이 과연 어느 섹터로 다시 붙을 건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시장을 봐야 됩니다. 딱 붙었을 때 무조건 때려 들어가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뭐로 붙을지는 모르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붙는 첫날 딱 판단해야 됩니다. 아, 이거다. 아, KC다. 피코그램이다. 오늘은 이거다. 이걸 붙였다. 그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 느리 터져가지고. 예. 그러지 말고. 그런 게 주식하는 매매죠. 아셨죠? 예, 지금 이 KEC도 안 좋은, 이건 회사가 좋아요.
계시는 회사가 좋은데 워낙 그 반도체가 잘안 가니까 그런 거. 자동차도 잘안 가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을 이제 잡아낸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종목 한 개, 두개뭐 기분 좋게 먹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평생 먹어야 됩니다. 한 개, 두 개, 그거 뭐 100만 원, 1000만 원 먹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는 주식을 끝날 때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종목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그러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 방법. 그냥 운 좋게 잡아내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법만 있으면 모든 테마를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앞으로 수십 년을.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만약에 어떤 섹터가 올라갔다. 뭐, 셀트리온이 급등이 나왔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 뭐 죽었지만, 자, 이건 급등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내일 있죠? 이렇게 가면 어떡해? 이렇게 가면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뭐 이렇게 갈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아니 이렇게 가면 이거는 무조건 배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제약주가 가냐고? 제약주 갈것 같냐고? 그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뽑고 셀트리온이 뽑고 신라젠이 뽑고 헬릭스미스가 뽑고 인트론 바이오가 뽑고 삼진당 제약이 뽑고 몽땅 다 뻗어버리면은 하는 거예요. 왜 가냐고? 그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세력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왜 땡기느냐? 그 내용이야 있겠죠. 뭐 임상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죠. 얘가 연속성이 있느냐? 그냥 특징주 유수 하나만 띄운 거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땡기는 첫날. 땡기는 첫날 그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딱딱딱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얘가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A급이면 A급은 배팅. 아셨죠? 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돌파 매매입니다. 그래서 방법만 알면 어떤 섹터든지 이제 AI도 마찬가지. 어떤 섹터든지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오늘 이 피코그램, 이거는 약간 뭐 차트로 잡아냈는데 오늘 생쇼 종목인 피코그램을 잡아냈고 KEC도 잡아냈고 4x4도 잡아냈고 오픈엣지도 잡아냈고 유로메카도 잡아냈고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배워보세요. 가입하셔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자, 회원가입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VIP 회원가입은 월 88만원 7일이고, 자, 상담가입 문의는, 자, 1588-0648. 자, 노광민 대표 전용 전화자동 결제는 3490-467. 자, 홈페이지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안내해 드리면, 자, 여기 이제 결제 상품 안내 제 사진 밑에 들어가시면, 결제하기 누르시면 네, 동의합니다. 약간 누르시고 자,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하고 넣고 뭐 인증받고 다음 누르시면 다 되니까 자 지금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핵심 테마 1등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예, 가입하셔가지고 내일부터 같이 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매일매일 화이팅 하세요, 이제. 저를 믿고. 제가 어떻게 잡아내는지 한번 여러분 실전에서 있잖아요. 리딩,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실전에서 한번 보면은, 와, 저걸 어떻게, 순간적으로 저걸 어떻게 저래 판단하지? 저게 갈지 안 갈지를 한 1분 안짝에 딱 생각을 합니다, 내가. 피코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딱 보고 그냥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 감각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각을 여러분이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못 잡아요. 그 잡으면은 여기 안 계세요. 잡을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 안 계십니다. 근데 제하고 몇 개 종목을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도 장중에 종목이 보입니다. 저절로 보이게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자, 저를 믿고 가입하세요, 이제. 누가 가입하셨나? 대방님, 인천 김 사장님, 예, 인천 김 사장님 잘하셨어요. 내일 뵐게요. 다른 분들도 하세요 이제.